호랑이와 나그네. 어느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아주 사나워 길 가는 사람을 마구 잡아먹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못된 호랑이를 잡읍시다. 어떻게 잡죠? 그놈이 잘 다니는 곳에 구덩이를 파놓아 거기에 빠지게 하면 어떻겠어? 그게 좋겠군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장대를 걸치고는 풀과 흙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자, 거의 다 됐어. 자, 야, 이제 됐네. 재까진 놈이 아무리 기운이 세다 하여도 여기에 빠지기만 하면 끝장이야.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그네 한 사람이 그 근방을 야? 지나가다 호랑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나그네는 호랑이가 나타난 줄 알고 나무 뒤에 숨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구만. 나그네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그네가 다가가서 구덩이를 들여다보자 호랑이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정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나를 구해주면 그 은혜는 평생토록 잊지 않겠소. 구해줄까? 그랬다가 잡아먹히는 날에는... 나그네는 호랑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인데 어찌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보기에는 딱하지만 구해주지 못하는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제발 부탁이요. 내가 어떻게 구해준 분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소? 미안하네. 나는 이만 가보겠네. 나그네가 그냥 가려고 하자 호랑이는 더 큰 소리로 간청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내 말을 들어주시오. 짐승 중에 왕인 내가 한번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소이다. 앞으로 당신에게 은혜 갚을 일이 얼마든지 많을 것이니 제발 좀 구해주시오. 이를 어찌하면 좋지. 나그네는 호랑이가 가엾어서 발길이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호랑이는 또다시 사정하였습니다. 꼭 은혜를 갚겠소. 그러자 나그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일 네가 죄 없는 사람이나 동물을 해치지 않겠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겠다만... 호랑이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예, 그러고 말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이나 동물을 잡아먹지 않겠소. 나그네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긴 나무를 구해다가 구덩이 안에 세워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를 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호랑이를 구해준 나그네는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호랑이는 살려달라고 할 때와는 달리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나그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라 나무 뒤로 숨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호랑이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를 구해준 것은 고맙지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나그네는 호랑이가 태도를 바꾸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제 은인을 잡아먹겠다고?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은혜도 모르느냐? 은혜는 무슨 은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건 너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라면 모조리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겠다. 내가 구덩이를 파놓은 것도 아닌데 어찌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느냐? 나그네는 호랑이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너는 사람들에게 죽었을 게 아니냐? 너는 내가 은혜를 갚겠다니까 구해준 거야.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대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 말이 옳은지 네 말이 옳은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네 말이 옳다면 나를 잡아먹어도 좋다.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도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마침 저쪽에서 황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호랑이는 황소한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누가 옳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야 사람이 나쁘지. 사람들은 짐승을 마구 부려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어디 그뿐인가? 가죽을 벗겨 쓰기도 하지. 황소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그만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젠 더 할 말이 없지.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며 덤벼들려고 하였습니다. 가만! 저기 소나무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나그네는 뒷걸음질 치며 사정사정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그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그네와 호랑이는 소나무에게 가서 지금까지의 일을 쭉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만큼 나쁜 건 없어. 우리를 잘라서 불을 떼지 않나, 제목을 만들어 쓰지 않나, 불에 구워 수채 만들지 않나. 소나무 역시 호랑이 편을 들었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죽나 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다시 한번 사정하였습니다. 호랑이야,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모두들 내가 내게 잡아먹혀야 된다니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저 토끼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토끼도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그때는 두 말 없이 네 밥이 되어주마. 호랑이는 토끼도 사람이 나쁘다고 할 것이 뻔하므로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나그네가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는 나그네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꽤 똑똑하군. 그럼 어서 조사해보렴. 호랑이는 매우 자신만만하였습니다. 토끼는 우선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구덩이로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토끼는 구덩이를 들여다보고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님 말씀대로 사람들은 나빠요. 이런 걸 파놓고 짐승들을 잡으려고 하다니. 그렇고 말고.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토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단 말씀이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호랑이는 눈썹을 곤두세우며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님이 정말 이 구덩이에 빠지셨단 말이에요? 네, 내가 거짓말쟁인 줄 알아! 호랑이는 화를 바로 내더니
처음에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호랑이를 꺼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 이제 어서 가던 길이 나가세요. 토끼는 나그네를 보고 방긋 웃고는 깡충깡충 뛰어가 버렸습니다. 괜한 짓을 해가지고 갈 길만 늦었군. 나그네는 호랑이 우는 소리를 뒤로 들으며 서둘러 가던 길을 갔습니다.